39사단 개발 사업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시기구인 창원시 의회는 창원시로부터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잦은 기관 고장에다 무리한 운항이 계속되면서 행락철 유람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곳곳에서 양돈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속에도 주택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목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조한 탓에 기도의 점막이 쉽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39사단 터 개발 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계획이 1년 사이 400가구나 늘어났지만 시의회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창원시가 시의회에 전달한 39사단 터 개발 계획, 아파트 건설 가구 수가 5,700가구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실시계획 승인된 아파트 가구 수는 6,100가구입니다. 400가구가 늘어나면서 분양금액도 2천억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의회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분양가구 수가 늘어난 만큼 개발사업자의 이득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년 사이에 그만한 이익을 가져가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외부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그 세대마침 늘려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원시는 전체 용적률이 그대로인 만큼 문제가 없고 이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세대수는 플러스 마이 10% 이내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 건축 면적은 변함이 없다고요. 39사단 이전에 사용된 비용은 8,879억 원. 개발 사업자가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을 통해 얻게 될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의회 등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의회에 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요즘 같은 행락철, 유람선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해 중이던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9톤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불안에 떨던 승객 96명이 해경에 의해 긴급 구조됩니다. 항해 도중 유람선 엔진이 갑자기 멈추면서 1시간 동안 표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승객 141명을 태우고 가던 유람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키며 멈춰섰습니다. 자, 화재가 좀 느냐, 배. 네, 네. 에이드통이라도 느냐. 신화 좀 정급 아니소. 내리면 다 들이가 좋아서 다 들이가 4월? 5분에 했지, 5분에 했지. 5분에 했지. 기관 고장으로 인한 유람선과 여객선 사고는 최근 5년 새에 39건에 이릅니다. 특히 여객선과 달리 설령 제한이 없는 유람선은 고장이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잦은 기관 고장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박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람선의 경우 5년에 한 번 정기 검사와 매년 중간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원 한 명이 검사하는 선박 수가 연간 375척에 달하고 중간 검사는 육안으로만 배의 상태를 살핀 뒤 시운전을 해보는 선에서 그칩니다. 운항 중에 발생되는 경미한 기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박 검사를 통해서 예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검사 선박의 97% 이상이 단번에 합격 통보를 받지만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사들의 무리한 운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 일대 유람선 운항을 관할하는 해경안전센터입니다. 지난달 29일 이 안전센터는 관내 유람선 선사에 오전 11시 이후 출항 통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상 기상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파고나는 1.5m 정도였으나 오후에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유람선사가 출항 통제 조치를 전달받은 시각은 10시 40분. 그 뒤 선사는 10시 48분부터 출항 통제 2분 전인 10시 58분까지 10분 동안 세 척의 유람선을 출항시켰습니다. 오후 기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걸 알면서 바다로 나간 겁니다. 결국 1시간 반 만에 파도는 2.3m까지 높아졌고 세 척의 유람선은 정상 귀항하지 못한 채 다른 항으로 긴급 피항했습니다. 이 파도를 3시간 쉬고 간 거죠. 가톤은 시간이 있으니까. 땡 하고 여기다 둘째 다 떠든다. 지난 2013년 100여 명이 탄 유람선이 어선과 부딪혀 승객 28명이 다친 사고도 무리한 운항이 원인이었습니다. 국지성 안개로 시정거리가 2, 30m에 불과한 상태에서 정상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목적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배를 타긴 하지만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 남해안의 유람선 이용객은 한 해 100만 명. 선박에 대한 허술한 검사와 유람선의 무리한 운항으로 행락철 해상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농촌 지역 곳곳에서 양돈 농가의 악취를 못 참겠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3천 마리를 키우는 축사. 불과 100m 거리에 주택 70여 채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주민들은 양돈 농가 악취 때문에 맑은 날에도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일단 창문은 못 열죠. 여름인데 좀 창문 열고 싶어도 창문 못 열 정도로 예, 그렇게 납니다. 은근히 아무튼 기분 나쁘게. 그런데 주택가에 앞서 양돈 농가가 이곳에 자리 잡은 탓에 양돈 농민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 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였거든요. 그때 한 30년, 40년 전에는 여기 그냥 들 가운데 우리만 있던 자리. 800가구가 사는 김해에 난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것도 2km 떨어진 양돈 농가에서 나는 악취로 고생입니다. 이런데다 양돈 농가 500m 거리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악취 민원이 커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김해 씨는 택지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또 뭐 조사를 해갖고 검사를 해보니까 또 냄새가 안 나고 이래서 자기가 정당하게 하는데 그걸 공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불보듯 뻔한데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대책 없이 허가를 해주는 근시안적 행정이 오히려 민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환절기인 요즘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가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목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탓에 기도의 점막이 쉽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황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20대 여성은 요즘 아침마다 목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이 좀 아프고 칼칼하고 가래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래서 목이 좀 따끔따끔해서. 가을철에 걸리는 감기의 주된 증상으로 건조해진 날씨 탓이 큽니다. 촉촉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야 할 기도의 얇은 점막층이 쉽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점막층이 마르면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내지 못해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도 점막에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다 과로등으로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특히 천식 환자는 요즘 같은 날씨에 기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목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실내 온도는 20도 안팎, 습도는 5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다음 달 안으로 완공돼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시 초전동 옛 진주 1호원 3만 제곱미터를 도청 서부청사로 고치는 작업이 예정보다 빨리 진척돼 다음 달 안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 정식 개청에 앞서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부서별 이사를 시작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3살부터 5살까지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715억 원에서 해마다 늘어 올해 2,800억 원이 넘었고 내년에는 2,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자체 예산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혀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보육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이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하지 않겠다고 동의해달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달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채권단이 마치 노조 때문에 손실이 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다만 회사를 살릴 방법은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지검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조작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창원의 한 농협조합장 54살 백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신용상무 54살 김모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시중금리가 내려 은행 수익이 나빠지자 손해를 줄이려고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730명으로부터 11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차 1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